나가지 마. 나가지 마. 놀이터 나가지 마. 아니야. 안 돼. 얘는 팀버예요, 팀버. 얘는 몽골 차우차우고요. 13살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쭈글쭈글하지가 않죠. 저스틴은, 아우, 지금 얼굴 너무 꼬지지한데? 저스틴은 8살이고 중국 차우차우예요. 제가 겨울이라 애들 목욕을 시키러 가려고 해요. 꽃단장하고 TV에 나올 수 있게. 그러니까 지금은 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주시고, 정말 지금 거지 같거든요. 앞에 올라가, 저스틴 올라가자. 한 번만 더. 엉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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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차. 엄마 도와줄게. 오이야. 자, 자, 더 들어가야지. 됐어. 아, 일이다, 일이야. 준보, 안녕하세요. 전 13살이에요. 저기 뒤에 고개 돌리고 있는 애. 저스틴? 몸이 거기 꼈어? 뭐 하고 있어, 저스틴? 저 물도 샀어. 근데 이 물 못 먹어. 주말 동안 미지근한 것만 먹어. 응? 그 물도 먹는 샘물을 먹어야 된대. 맞아. 이게 호나 음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건 어. 먹으면 안 된대요. 네, 그렇게 해야 돼. 자기 몸 자기가 챙겨야 돼. 근데 저희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? 카메라 틀어놓으니까? 그쵸. 누나, 누나도 되게 딱딱 옳은 얘기만 하려고. 그러지 말자. 아, 예, 그러니까요. 아니, 저도 뭐, 아, 지식을 뭐 얘기하겠다고 먹는 게 뭐라. 연예인 다 됐어, 김옥이. 아이고. 전참시에 나가자. 아이고. 크게 틀어봐. 마마. 아, 근데 이거 보면 되게 뚱뚱해 보이네.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 20대니? 그러니까. 이렇게 맡기고 한 3시간, 4시간 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와요. 처음에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처음에는 의미가 없더라고요. 너무 애들을 잘해주셔가지고. 맨날 이렇게 뭐 먹는지 찍어서 올려야 돼요. 그럼 사진이 올라가고 실시간으로. 6시 반에 먹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. 그리고 어떤 걸 먹는지. 쑥과 겉절이. 쑥과 겉절이. 쑥과 겉절이. 쑥과 겉절이. 쑥과 여기 있다. 쑥과 겉절이. 표고버섯. 꽈리 고추.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깻잎 피클. 입력 완료. 저장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먹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. 제가 이제 다나 씨한테 그 푸드를 더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, 우선은 이렇게 다섯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지 다이어트가 가능하신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손쉽게 챙겨 드실 수 있는 방법이 푸드이기 때문에 푸드를 권장해 드린 거고, 워낙에 다나 씨가 스케줄이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맞아요. 편해요. 드시라고 그걸로 드렸었던 거죠. 편해요.
맛인가요? 그래서 준 것만 먹어야 돼요. 딴 거 먹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요즘에 저 관리해 주시는 분한테 케이크 먹고 싶다 그러면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분들을 드려요. 뭐 오늘은 김오기를 먹이는 거예요. 제가 먹고 싶은 떡볶이를. 저 떡볶이 좋아하니까. 아, 예. 아, 예? 아, 제 이름은. 우와! 오! 이거 버터를 하나 봐요.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? 노른자 괜찮아. 안 되는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럼 먹어요. 뭐 안 되지 않아요? 노른장 괜찮다고. 아예. 자, 줘봐. 이거 진짜 이건 진짜. 이것도 돼요? 돼요. 제 음식이니까. 어? 지저분해. 아 지저분해. 이거 하나 더 시켜도 돼요? 어 지저분해. 여기 밖에 사람들 다 보는데. 와, 고급스럽다. 이거 하나 먹고 그냥 30분 더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? 아니야. 그럼 30분으로 안 될 거야 이거. 아 그래요? 밀가루고 양념 돼 있지, 염분 높지, 당분 높지. 먹지 마세요. 어우 맛있지. 팀버! 저스틴! 엄마 왔네. 어구 내 새끼들. 어구 어구. 팀버 일로 와. 아이고 내 새끼. 애들 피부 괜찮아요? 뭐야? 엉켜 있어요? 그럼 지금 풀렸어요? 아 감사해요. 아이고 개운해. 아이고 개운해. 아우 깨끗해진 거 봐. 감사합니다. 또 전화 드릴게요. 가자. 이제 방송 출연해도 돼 너네. 날은 어둡지만 산책하자. 앞에 가자. 저스틴 뛰어. 이게 뛰는 거야? 뛰는 거 맞아? 저스틴 이쪽. 눈시계 이쪽. 기분 업과? 옳지.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 곁에 없어도 진창정 선배님 아니야? 여보세요 나야 내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백주도